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비록 못 즐겼지만 제 몫까지 열심히 불태워서 3일 동안 모든 걸 잊고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그리고 연정이 말도 맞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느 대학교든 다 재밌겠지만 충청대가 제일 재밌게 논다고 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조심히 재밌게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우수소년 다음 곡을 들려드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더 올려볼까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우수소년의 비밀이야 띵곡이죠?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많이 해주세요. 더 예뻐요. 자, 오늘 우리 우주소녀 여러분들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네. 충청대 학우분들이 우주소녀에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지가 정말 수백 장이 있었는데 지금 몇 장만 이제 꾸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네. 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우리 충청대 학우분들에게도 정말 큰 선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충청대학교 학우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열정은 어떤 것 같으세요? 에너지는? 올해 또 새내기 분들이 또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예. 새내기로서 또 처음 맞이하는 행사인 만큼 되게 열기와 에너지가 만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주소녀 진짜 많이 피곤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들의 비타민이 좀 돼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프랭카드 갖고 오신 분들 높이 드세요. 보여주시고요. 네. 열심히 준비해주셨는데 보고 하셔야지. 자, 일단 빠르게 그냥 질문 두세 개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뒤에서 계속 좀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 설아 언니한테 치유색과 우리 미연하고가 설아 언니 음색깡패 설아 언니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우주소녀 앨범 수록곡이 뭐예요? 언니 너무 예뻐요 라고 일단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설아씨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이번 앨범 너무 좋지만 저희 이제 우주소녀 앨범 노래 중에 해피도 너무 좋지만 저는 짠니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어떤 노래 잘 못 들었는데. 네, 짠니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짠. 오늘 그러면 이 무대 하면서 그 곡이 나오나요? 아니요. 아, 그러면 혹시 한 소절만 짧게 불러주세요. 아, 제가요? 나비나비나비나비츠 아 something you tell 아, 예. 여기 파트 담당은 이제 연정인가 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이 노래에서. 아, 네. 제가 여기서는 러비더비더비츠 뭐 이런 거밖에 안 해가지고 연정이니까 괜찮아요. 연정 씨가 네, 잠깐 좀. 나는 내 느긋한 그런 느낌이. 아, 좋아. 예. 마법에 걸린 그런 순간이야. 아니야. 네. 야, 그냥 뭐 무대에 있는데 살살 녹는 것 같아, 그쵸?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주소녀 다음 앨범은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해서 많이 적어주셨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열심히 네네. 더 완벽한 퀄리티와 더 완벽한 이제 무대로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지금도 완벽한데 얼마만큼 더 완벽한 무대를 앨범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주소녀분들에게 정말 힘찬 기운을 좀 보내주셨지만 우리 다음 앨범이 또 멋지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에서 더 많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우주소녀분들의 무대 계속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운 좀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받고 저희 너에게 닿기를 이라는